이게 천장 될 때는 천장을 딱 붙이고 힘 쏴줘야 돼. 안 그러면 처지는 그냥 딱 돼야 된다. 알겠어? 해봐. 그 지금은 반장님이잖아요. 잡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개잡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승진하셨네요. 그래도 20년 만에. 이제 야에서 승진한 거지. 야에서 반장님으로. 옛날에 야였지. 그거 20년 걸린 거잖아. 야, 이거 니가 제작한 거야? 과장님이 제작하신 거야? 과장님? 어? 뭐?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진짜. 뭐를? 타일 처음 시작할 때면은 20년 전이에요? 14년? 14년 전. 타일 일이 없어갖고 뭐야 지금 다른데로 일당을 보내줬단 말이야. 어. 개잡부. 개잡부 시절이요? 그냥 혼자 지하철 타고 와서 손해갖고 일하러 왔다니까 청소하래. 타일인데? 청소하래. 근데 빗자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청소하래 거야. 철거하고 팩스가 얇은 거 있잖아. 네. 그거 두 개 갖다가 청소했지. 아,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거구나. 그 지금은 반장님이잖아요. 잡부 아니잖아요. 그 잡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저기 개잡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승진하셨네요. 그래도 20년 만에. 이제 야에서 승진한 거지. 야에서 반장님으로. 옛날에 야였지. 그거 20년 걸린 거잖아. 좀 올라간 거지. 그치. 야에서 반장님으로. 옛날에는 명예훼손도 가짜로 명예를 훼손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명예훼손 자체가. 네, 요즘에는 법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잖아. 어, 똑똑하시네요. 우리 다 아시고. 뭐 내리면 돼요? 톱다이. 아. 4개요? 큰 거? 잠깐만, 전선은 두 줄? 그럼 이거 쓰자. 전선 꼭 오, 내려. 지금 앞쪽에 있는 차차 생을 좀 빼다가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지금 천장을 다 깠거든요. 천장에 곰팡이가 쓸어있는 부분들을 다 지금 까고 문에도 지금 몰딩도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새로 몰딩도 하고 천장도 새로 박아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 아. 파이가 너무 많아. 아, 힘들어. 오늘 날이 습하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해서 온 거예요? 네. 왜 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니까 시원하긴 한데 안에 너무 막. 안방의 벽지를 새로 하기 위해서
오래된 걸레바지들을 제거해야 한다. 석고벽에 손상이 가지 않게 타격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해서 몰딩이 붙은 실리콘만 떼어내야 하는데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체력과 기술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고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한쪽 면뿐만 아니라 방의 세 면을 작업해야 한다. 뜯고 버리고 또 뜯고 버리고. 단순하면서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고 참고하실 분들이 떠올린다. 오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이래야지 이 위에다가 짐을 실으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지금 방에도 곰팡이가 많아서 걸레바지, 몰딩을 다 지금 떼내고 천장 자재들을 다 지금 차에 실었거든요. 다른 반장님들은 지금 또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게 실내에서 하는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칫하면은 다른 가구들이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해야 돼.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전사했던 자리에 새 판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게 천장 될 때는 천장을 딱 붙이고 끊어줘야 돼. 바쁜 작업 중에도 틈틈이 막내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장난기 있는 막내도 진지한 자세로 대응해 있는 것. 안 그러면 처지니까 딱 그래야 된다. 그렇지. 잡아. 그렇지.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막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시간 걸리네. 한 시간? 들어가세요. 음악 들어야지. 노동요? 좀 이따 들으면 돼. 왜? 인사나 하자. 아 맞네. 저거 인사해. 수고했어. 수고하세요 형님. 가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프로네. 프로네 프로. 와.